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한 이런 성경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됐습니다. 제 마귀의 일생이라고 1탄 나왔었는데 오늘은 마귀의 일생에 대해서 얘네들이 도대체 하나님한테 무슨 권세를 받고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오늘 말씀을 잘 듣고서 이해하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에게서 마귀에게 무슨 능력과 권세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 이 마귀 새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까이 와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또 다른 각도로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일단 2장 14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뭐라고 나와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자,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를 통하여서? 죽음. 아, 요건 개역 개정인데 그 전에 성경을 보면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게 이제 어느 때 벌어졌냐 이거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았대.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마귀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불법적으로 주신 거야? 합법적으로 주신 거야? 합법적으로 주신 거란 말이야. 그럼 합법일 때 이게 있어요. 마귀라고 해가지고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들을 많이 해요. 이래요. 자, 마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엄청 많이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라서 뭐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럼 틀린 말은 아닌데 내막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하나님도 못할 거 많어. 예를 들어서 아직은 안 돼 있지만 나중에 지옥이 완성 됐을 때 지옥 들어간 사람도 다시 끄집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도 못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다 최종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다 들어갔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마음에 거기서 안 드는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야 하나님 마음에 안 들 것도 없지만 그때 가면은 구원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지만 만약에 천국에 완성이 돼가지고 다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고 다시 지옥에 보낼 수 있어? 그건 누구도 못해요? 창조주도 못하는 거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요. 하나님도요, 뭐 따라? 법 따라. 말씀 따라. 하시게 되어있어. 하물며 하나님도 그런데, 사단 마귀도 뭐 따라? 법 따라. 법 따라. 누구 법 따라? 하나님의 법 따라. 이거를 아셔야 돼. 얘가요, 막 움직이는 게 아니야. 무조건 움직이는 게 아니야. 얘도 합법적으로 움직이지 불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그럼 네. 보세요. 자, 요즘에 보면 아주 나는 신이다 해서 뭐 막 정명성 막 이 이단 교주도 엄청 나와가지고 막 세상을 다 흩뜨려 놓잖아. 메시아라고 한다고. 우리나라처럼 메시아 많은데도 없어. 정명석도 자기가 메시아래. 하나님 교회 장길자 씨는 그 할머니는 또 자기가 또 하나님이래. 또 할아버지 또 나이 더 많이 먹으신 90대에서 이제 100살 가까이 가는 이만희 씨도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이라고 하네. 살짝 닦고 메시아라고 한다고. 메시아가 하나님이란 소리야.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자전에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다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한다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야.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도 있어. 그분도 자기가 또 메시아래. 알랑가 모르겠네. 다
사장마당이라. 아이고. 승만 얘기 없게 승만. 신시 있어. 하, 버리더라, 버려. 그런데, 이단들 또, 하나님의 허락해 나왔어요? 허락 없이 나왔어? 허락해 나왔다고, 이걸 아셔야 돼. 여호와 증인들도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야. 안식교도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 교회, 신천지, 뭐, 기타 등등고, 이단 세력들이 다, 뭐요? 자기네 마음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최종적인, 최종적인 누구의 허락받고 나온 거야? 하나님 허락해 놨단 말이야. 하나님 허락해. 전부 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도 법대로 움직이고, 사단마귀도 법대로 움직인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사단에 대해서는 정체가 가려져 있어요. 베일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사단 마귀에 일하는 사람들 보고 불법의 비밀이라고 해요. 아멘? 아멘. 어디 가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가보세요. 오늘 또 실체를 다른 각도로 다 파헤쳐드려. 아멘. 어디로 가라겠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자. 7절에 보면 이래요. 6절부터 볼게요. 저희 때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사단이에요. 이라는 앞으로 두 짐승 사역자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 불법의 비밀이라고 그래. 근데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한다. 이때가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 무서운 단어라겠죠. 마귀는 네. 자기의 카이로스 때를 다 알고 있어.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냐면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7장. 7절 보세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이라고 그래요. 자, 짐승의 비밀이 뭐냐면요. 사단의 비밀인 거야. 아멘. 하나님도 보세요. 아, 골로새서 밑장 밑절이라고 했어. 그때. 그렇지. 아, 잘하네. 이 그러잖아. 골로새서 2장 2절 사이에 뭐가 나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나와. 아, 내가 내 치에 너무 싼다. 옆에 장로님 있어요. 눈만 깜빡깜빡. 그래서 2장 2절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래요. 그럼 사단의 비밀이 있을 거 아니야. 사단의 비밀은 불법의 비밀, 짐승의 비밀인 거야. 이 비밀을 알아야 얘네가 어떻게 이러는지 알 거 아니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전번에 공부했었어. 초림의 비밀이고 이방인들에게 비밀이고 또 하나는 재림의 비밀은 믿는 자들에게 비밀이라고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일곱째 천사가 낙발 불 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래버려. 하나님이 비밀이 일곱 번째 낙발 불게 되고 전부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야. 완전히 이 비밀을 맡은 자가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래버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으면 이제 사단의 비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단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비밀이 뭐냐 두 가지가 있어. 초림의 비밀이야. 얘는 초림의 비밀을 모르게 하는 거야. 누구한테? 안 믿는 자들한테. 안 믿는 자들 성경에서 가라지라고 한다고. 가라지가 그냥 가라지 상태로 요단강 건너버리게 하는 거야. 죽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라지가 가라지되게 하는 게 얘 사역이야. 신약시대 재림 때는 구원받은 사람,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삭이라고 하거든. 예수님 오실 때 이삭을 알과 쭉정으로 갈라버릴 때 이삭으로 그냥 주님 만나게 해버리는 거야. 이삭 상태로. 예, 이 믿음 이대로. 예, 두 가지 비밀이에요. 아멘? 이 마지막 두 번째 비밀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불법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이런 거. 그러면 얘 비밀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은 불법의 비밀은 자동으로 안 오고 이런 거요.
하나님의 비밀의 반대쪽에 서 있는 게 무조건 사단의 비밀인 거야. 그러니까 얘 앞으로 비밀은 간단해요. 재림 때 그냥 영혼 구원 받은 이 믿음 이대로 주님 영접하게 하는 거야. 기름 준비 못하게 하는 거야. 이자 못 내게 하는 거야. 모래 위에 그냥 집집해가지고 주님 만나게 하는 거야. 이게 천국에 간다고 이러잖아. 주의 주 하는 자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야. 주의 주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게 하는 거야. 영혼 구원 받은 자들. 아멘? 아멘. 얘가 바로 사단의 비밀인 거야. 그런데 얘 있지 아까 본문 아까 읽은 거 히브리서 2장 아멘. 14절에 보면 이러시잖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어디서 받았냐 이거야. 처음에 이 세력을 사망 권세를 하나님한테 합법적으로 그냥 물려받는다니까. 합법적으로 이게 창세기 3장 7절에서 물려받는 거야. 아멘. 창세기 3장 7절 오늘 좀 사단 막이 높이 꺾였어. 아주 오늘 자세히 까발려버리니까. 이 사단 마귀를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이게 있어요. 사단 마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모독 사건이야. 예수님 모독 사건이야. 무서워하려면 누굴 무서워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데 이거 웬걸씨 하나님은 그냥 우습게 알고 사단마귀만 무서워하네. 하나님이 통탄할 일이오. 제가 주님이 은혜시대라서 다 봐줘. 주님이 하나님이 못하는 말씀 내가 오늘 다 지금부터 해버릴 거야. 예? 아멘. 하나님이 못하시는 말씀 뭐냐 속이 얼마나 그냥 끓으실 거요. 하나님은 별로 안 무서워하고 누굴 무서워해? 마귀를, 사단 마귀를 무서워하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내가 가려운 데를 지금 긁어드리려고 하는 거야. 나든지 오늘 비유 좀 마치. 또 하나님이 알아보고 생각해 주실지. 안 주신 거 할 수 없고. 별로 안 주셔가지고 기대도 별로 안 해. 오늘은 기대해 봐야지. 이거 마음을 와서. 야, 창세기 3장 7절. 자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뱀을 지으셨다고. 그런데 이 뱀이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모여서 미혹시켰어. 그래가지고 미혹시킨 결론에 결론이 뭐야? 원죄가 들어왔어. 원죄 들어온 표시가 뭐예요? 눈이 밝아진 눈이 거야. 원래는 눈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었어? 닫혀있던 거야. 닫혀있던 게 죄가 들어올 때 열렸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사단의 모든 시스템이 들어와 버린 거야. 이날. 이날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야. 아멘? 봐봐요. 원래가 아담과 하와가 여섯째 날에 지음받았어. 이 상태가 죽을 수도 있다 없다? 죽을 수가 없다. 없는 게 아니라 있었던 거예요. 대답 잘해야 돼. 입에서 나온 대로 하지 마. 자, 왜 그러느냐 만약에 6일째 지음받았을 때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길로 들어가게 아예 완전하게 했다면은 지음받았다면은 미혹 길 일도 없고 다시 지위를 졌더라도 다시 죽을 수가 있어 없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 이거부터 해결해야 성경이 이제 첫 단추가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목회자님들한테 영향 많이 받아서 그래. 처음에 할 때 완전하게 지었는데 지위가 들어오는 바람에 사망이 그때 들어왔다 이래버려. 천만의 말씀 어디에 보면 하냐면은 3장 22절에 보면 이래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제가 성경 구절 안 잡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래. 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쫓아내는 이유가 거기서 나와. 이래. 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같이 되었대. 하나님처럼 됐대. 그게 원래가요. 이렇게 되는 거요. 마귀와 악한 것들은 악만 알게 돼 있어.
지식기 전에는 선만 알게 돼 있어. 천사도 선만 하는 거야.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악이 들어온 바람에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된 거야. 선과 악이. 이 공존하게 된 거를 뭐라고 하냐?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래요. 저가 손을 들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길로 들어갈까봐 무서워서 발로 쳐냈다고 문자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원래가 아담과 첫 사람이 영생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냐?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상태에서 생명과를 바로 따먹었으면은 영생길로 들어가면서 죄를 질래야 질 수도 없는 몸으로 바뀌었는데 선악과부터 잡숴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상태에서 만약에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반인 반수, 반은 인간, 반은 짐승처럼 반은 천국, 반은 지옥 상태로 내 몸이 그 길로 영생길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도 그거를 최고로 무서워하는 거야. 하나님도 무서워하는 거 있다 없다? 있는 거.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왜 무서워하냐면은 처음 지음받을 때는 무슨 상태? 구원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거기다가 선악과가 들어온 바람에 죄가 졌네? 공존하는 상태로 지옥 가버리면은, 만약 지옥 가면은 이걸 되돌릴 수 있어 없어? 하나님도 반대로 못 하신다니까.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 따먹고 영생길로 들어갈까봐, 생명과를 따먹고 들어갈까봐 그리스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요, 첫사람이 원래가 완전하게 지음받으려면 미친 날 지음받았어야 돼? 7일 날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가 6일 날 지음받은 상태에서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적으로 이제 나온 거야. 6에다가 생명과가 1인 거야. 1 숫자는 절대 숫자예요. 하나님 숫자야. 6수에다가 이걸 따먹어야 7수로 넘어가지고 7일째 안식, 토요일 날을 넘어갔어야 그 안식이 영생길을 가리키는 거야. 그게 천국이다, 가나안 땅이었던 거야. 7일째 안식이. 그래서 안식일날 지키라고 하는 게 그날 들어가는 걸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똑수리라도 잘 되나?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준 데 없어.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기대를 많이 오간다니까. 자, 보세요. 이제 그때 사망의 세력이 그때 들어왔어. 이걸 예수님 앞에서도요 직접 얘가 얘기한다고. 어서 어디 나올까? 어디서? 화면은 눈 닮아 껌뻑껌뻑 대고 있어. 어디서 본 거는 같은데 생각을 안 나고 또 얘기했다가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지 말라고. 자, 누가복음 4장 5절에 누가복음 4장 5절 시험 받을 때, 에?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맞아, 맞아. 자, 누가복음 4장 아주 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사단 마귀가요 공중 권세 잡고 다 주게 돼 있어. 누가 넘겨줬대? 하나님이 넘겨줬다니까. 언제 넘겨줬어? 언제 넘겨줬어? 그렇지. 3장 7절에서 다 줬다니까. 그날 그날 이제 이런 거요. 야, 너 사망 권세 네가 다 잡아. 만국 권세 다 잡아. 이 세상 공중의 신, 세상 신이라고 해버려요. 저기 가면은 요한복음 16장 같은다고 세상의 신이 쫓겨났다 자꾸 이런 말을 해. 세상 신이 누구야? 고린도전서 고린도 가봤어. 가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같기도 하고 갑자기 헷갈리네. 자, 고린도 후서. 아, 후서 맞네. 아, 나 왜 이렇게 모르는 게 없지? 자,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겨버려. 이 세상 신이란 말이야. 사단 마귀가 합법적으로 다 준 거야. 이 세상 신. 이 세상이요 신이라고 하면은 네가 이 세상에서 지금 뭐라는 거야? 왕. 그렇지. 사망 권세도 다 줬어. 만국 권세 줬어.
예수님 앞에서도 뭐라고 해요?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네게 주리라 하는데 이 영 권세와 영광은 누가 내게 넘겨줬어? 하나님이 나한테 넘겨줬다고 해요. 이 사건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서 봐라요. 마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가까이 좀 붙어있으면은 마귀는 우리한테 뭐 해버려? 까불어 못 걸어요. 성경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이런 데 보면은 마귀하고 싸우라고 안 했어. 마귀가 뭐라고 했어? 대적하라고 했어. 대적. 대적이 뭐냐면요.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자 전쟁하기 전에 서로 마주보는 상태야. 아멘? 대적하고 있는 거. 우린 대적만 하면 돼. 뭐로 싸워. 아니 영적전쟁, 영적전쟁 하잖아. 은사사역 가운데 보면 그래. 영적전쟁 해가지고 뭐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영. 막 예를 들어요. 양천구를 잡고 있는 영 물러갈 때마다 그 해봐 소용없어. 그래서 나간 애들이 아니야. 그거 시간 낭비야. 대적하라겠어. 봐봐요. 어디 마귀하고 싸우라고 하는데 어디 있어. 내 손가락 있으면 장을 지죠. 아니 보여야 싸우지. 눈에 보여. 눈에 보여. 대적하라는 거는 하나님 쪽에 서가지고 그냥 있으라는 거야. 아, 네. 그러면 어떻게 누가 대신해 준다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싸우시. 이게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 누구 보고 싸우라게? 하나님이 밀어버려. 머리 아프게 막 선포할 것도 없어. 하나님 뜻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마귀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두려워했었어. 처음에는. 왜? 하나님 만나고서요. 100일 동안에 하나님이 센 놈을 내 안에다가 집어 넣어버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 모아놓고 집사람으로 애들 놓고 유언까지 했었어. 나 오늘 이후로 밤에 미친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왜? 내 인격은 꼼짝 못하고 얘네들이 다 설치되는데 수시로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알라고 저한테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유언을 했어. 뭐 유언했냐. 나 오늘 저녁부터 이제 미친다. 하지만은 예? 나를 위해서 너네들은 기도를 해줘라. 나를 위해서. 근데 나도 미쳐있지만은 내 안에서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할게. 대신에 울면서 제가 이러는 거야. 진짜 내가 가장으로서 너희들을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요단강 건널 때까지 인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너희들한테 해코지 할 것 같다 그랬어. 미친 상태 잠깐 되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부모님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본인들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열 엄청 받쳐 있을 때 있지. 싸울 때 옆에서 말린다고 자제한다고 자제 돼요? 그건 안 돼. 그 상태 곱하기 100배라고 해도 돼. 그걸 내가 체험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안에서 기도하지만은 너희들한테 해코지할까봐 무서워 죽겠다. 울면서 막 그걸 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왜 그 간증을 하시겠지? 근데 그날 이후로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랬겠어. 유언했다니까. 난 이제 오늘 미친다고. 근데 그날 그 증세가 다 없어진 거야. 시험 통과한 거야. 그날 이후로 이제 아는 거야. 아 마귀 새끼들은 나를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뭐라도 내가 의지만 놓지 않고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 새끼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도 얘 때부터 그날 이후로 이걸 네가 따로 개취급도 안 해서 신경도 안 써버려. 진짜 지금도 안 써. 그리고 그때 당시에 들렸던 애가 있었거든요. 내 안에서 너 공갈치더라고. 안에서 음성에다 그때 당시에 들렸어. 너 앞으로 죽인대. 그 내 얘기 있어. 어 그래. 내 안에서 절대 나가지 마라. 누가 괴로운가 보자고 그랬어. 난 하나님 뜻대로 살 거니까 너는 내 안에서 절대 나가지 마 하고서 학교를 나 저기 교회를 갔는데 그 얘 안에서 이렇게 그 소리 한번 딱 들리더니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려.
진짜야? 그때가 제가 하나님 만나고서, 하나님 갑자기 만나고서 신학교 가기 100일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야.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려고. 이때부터요, 마귀 알기를 얘네 실제로 이제 알아버린 거야. 성경적으로는 내가 몰랐어. 성경 전혀 몰라지. 하나님 신앙생활 안 한다. 갑자기 하나님 만났는데. 그러니까 한 100일 사이에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이제 벌어지는데, 그게 얘네들 실체를 알아보고, 아, 내가 의지만 안 놓치면은, 더 이상 목숨까지는 손을 못 대는구나. 그걸 알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도원 같은 데 갔다가 환불 받으신 분들이 있어. 기적 가끔 가다. 근데 잘못 드신 분들 많잖아. 전 그분들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어. 왔을 때 이겨내질 못한 거예요. 세상 말로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에는 이러잖아. 차라리 뭐를 안 맞았으면은 그런 일이 없어? 불을 안 맞았으면 성령 불을.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 아니야. 얘가 어떻게 될까 미리 다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근데 처음부터 왜 주셨냐 이거야. 미스테리요. 그래서 미스테리인 거야. 그걸 하나님만이 아셔. 그러니까 그거를 통과한 사람들은 좀 큰 스님 받고, 저는 아직 큰 스님 받지 못한 거야. 오늘부터 큰 스님 받을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맛간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좀 안 좋은 상태로 빠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 그때 고그 했을 때 성령불 크게 받고 나서 좀 그걸 관리가 좀 잘 안 됐다고, 누가 옆에서 잘 좀 인도해 주면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큰 불 받았을 때는 그 불 이상 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케어할 수가 있지. 영적인 건 케어할 수가 없어요. 자, 간증은 여기까지만 잠깐 하고. 자, 그러면은 얘는 모든 권세를 잡았어요. 그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유다서도 가면은 미갈 천사단과 모세 시체 놓고 변론한다고 해버려. 네. 봅시다. 가서 유다서 오면 항상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유다서 몇 장이냐고 나한테 묻지 말아야겠지. 한 장밖에 없어. 6장. 아, 유다서 9절, 9절과 9절이에요. 9장. 자, 보세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기로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고. 변론한데 변론. 변론이 뭐예요? 변론이 뭐냐면은 법적인 용어로 심리 붙었다는 거야. 심리. 심리가 뭐냐면은, 자, 판사 앞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자기 주장도 하는 거 보고 변론이다 그러는 거야. 심리 붙었다는 거야. 예? 검사는 없는 죄도 덮어씌워가지고 형을 많이 받게 해야 유능한 검사야. 변호사는 있는 죄도 없다고 해가지고 없이 만들어가지고 판결을 좋게 받아야 유능한 변호사야.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변론하는 장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귀가, 마귀하고 다투는 거야. 미가엘하고, 미가엘 천사장하고 다툰다고 하잖아. 뭐라고 다투냐? 모세 시체로 왜 나한테 안 주냐? 이러는 거야. 거기 보면요, 신명기요. 신명기 쪽에 가면은, 모세를 장사 지냈다고 그래. 근데 원어요, 히브리어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과의 입맞춤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장사 지냈다 이라고 해. 그래서 모세 무덤을 없애버렸어. 아멘? 왜? 왜 없앴을까? 만약에 모세 무덤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우상 덩어리가 돼요. 글로 다 가. 지금도 아마 저기 전두사님 하다가 뭐 좀 일이 안 풀리면 얘기 싹 거기서 달러 이자 내가지고 갈 걸 모세 십자로 가서 모세님 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 세 가지 없애버렸어. 법궤 없애버리고. 법궤 있었어봐 난리 나버려. 무슨 일만 있으면 글로 가. 성탄절 없애버리고. 모세 무슨 없앤 거야.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이 사건도요, 무슨 사건이냐. 여기에 보면요, 보세요. 집사님 한번 보세요. 누가, 이 미가엘이 밀리는 것 같아? 아니면은 마귀가 밀리는 것 같아? 보세요. 다시 볼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고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이게 누가 못 쓴 거냐? 미갈 천사장이 써야 되는데 판결문을 못 쓰는 거야. 그럼 뭐라 해요?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해서, 꾸짖는다고도 안 했어. 야, 하나님 아버지 너한테 뭐라 하잖아 임마, 까불지 마라.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 해? 꾸짖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꼬랑지 싹 뺀다고. 그죠? 누가 밀리고 있어요? 엄청 밀리는 거야. 뭔가 잡혀있는 거야. 약점이 잡혀있어. 그러니까 판결문도 못 쓰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고, 꾸짖는 것도 아니야. 꾸짖기를 원한다고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왜? 원한다는 것도 이게 보면은 자기가 그냥 급하니까 한 것 같아. 이 문맥상 보면은.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래버려. 뭐냐면은, 모세 시체도 누구한테 주게 돼 있어요? 마귀한테. 마귀가 모든 사람들 시체를 가지고 있다가, 언제 내놓느냐? 보여드려. 정확히 보여드려. 문자적으로. 어디서 보여드려. 얘가 마귀의 일이요. 아, 마귀가 최종적으로 지옥불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백부장 심판할 때요. 뭐라고나 가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아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 했어? 마귀. 마귀. 그럼 이 사망한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어디야? 음부.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모든 안 믿는 자들을 얘가 다 갖고 있는 거야.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사단의 역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주게 돼 있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시,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마귀 일이 다 끝나버리는 거야. 사망 권세도 이날 다 종결되버리는 거야. 아마? 아멘? 아마라고 하네. 자, 보세요. 이거 봐봐.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 사망과 음부.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마귀가 갖고 있지. 예수님은 낙원을 갖고 있다면 얘는 음부를 갖고 있는 거라고. 아멘? 이렇게 나오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도 내어주니, 그럼 얘는 이제 죽은 자 보합 보관했던 게 전부 다 종결돼버린 거야. 아멘? 아멘. 이 일을, 얘 사역이 여기까지야. 끝났어. 다 끝나고 있는 거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나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대설랑이 여기서 2장으로 한번 가보나. 오늘 제가 아까 그러잖아. 마귀 그냥 죽었다고 그러잖아. 오늘 다 죽었다고. 아주 불쌍해 죽겠어. 마귀같이 불쌍한 놈이 어딨어. 왜 그런지 알아요? 쓰임받고 버림받을 버려. 오늘도 또 불쌍한 생각이 들어.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에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쾌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저희가 진리의 사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11절이 진짜 중요해. 66권 중에서 여기밖에 없어.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로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있어요.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요, 미혹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고 있어. 원어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래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대. 말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데 거짓 것을
몇 개 하신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마귀의 일이라고 이게. 안 그래요? 66권 중에서 여기밖에 없어.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요 믿음의 봅시대야.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 받고 안 믿어버리면 뭐 못 받는 거야. 그러면은 마귀가요 무조건 일하는 게 아니야. 얘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한 가지 딱 들면 얘 사역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제가 지켜버려. 내가 봐도 잘 전해. 칭찬을 해야 말이지. 칭찬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다 자화자찬 한다니까. 왜 웃어요? 내가 자화자찬 한다니까 뭐 부러워서 그래? 자, 요즘에 보면요 은사사역 하는데 가면은 은사사역 아닌데도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아. 조상의 저주 찾는 분들이 많아. 제가 그게 구속사고는 별 상관이 없어가지고 손 대질 않는데 갈라디아서 같은 데 가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방에 다 날려보낼 수가 있어. 근데 제가 그쪽까지 손 안 대. 중요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조상의 저주 문제는 나중에 시간 되면은 이제 연관한 동영상 중요한 거 다 나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해드리는데, 자, 조상의 저주 찾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런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조상 다 찾아가 보라게. 할아버지 때까지 증조 고조까지 찾아가지고 죄지은 모든 거를 회개하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회개 문제를 막 갖다 막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엄청 하고 있어요. 기도원 가면 기도원에도 그 사역 하는 분들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그런데 가면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나가나가만 하고 있어. 나가나가. 알라도 모르겠네. 나가가 뭔지. 귀신아 나가. 마귀야 나가라. 우리 조상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옛날 거 이제 막 생각하는 거야. 뭐 지신 거 없나 뭐 하고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조상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우리 거기서 풀어주소서.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거. 끝이 없어. 조상의 저주 하나 찾아보면은 우리나라 봐봐. 우리나라 조상 멀리 갈 것도 없어. 아버지 때만 가도 전부 다 뭐했어? 불교. 엄마 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옛날에 지성 다 들였어. 뒤에 가가지고 물 떠놓고 이거 그거 찾아서 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집안의 내력 다 조사해가지고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와서 그것까지 다 해결하고 한다고. 조상의 저주가 너한테 지금 흐른다고. 계속 얘기하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하냐? 예수님 모독, 피 모독 사건이었다. 피 모독. 우리의 모든 저주는 언제 단번에 끝났어?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설사 붙었다 하더라도 그때 다 나간 거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저주가 흐른다고 하면은 만약에 지금 진짜 흐른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밀어버려야 돼? 예수님한테 밀어버린 게. 예수님이 피를 왜 흘리셨어? 나를 위해 했으면 다 책임져 주셔야지. 예수님한테 다 설사 있더라도 밀어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없는 것도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요. 있다고 저짓더라고 있다고.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요걸 얘기하려고 해. 어떤 목사님이나 유명하신 분들이 조상의 저주가 있다고 하는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아 내가 없어. 무슨 조상에서 좀 어딨어. 예수님께서 설사 있더래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 내 믿는 순간에 이렇게 마음 딱 먹는 순간에 누가 못 들어와? 마시가 나한테 절대 못 들어온다니까. 못 들어와. 얘는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와. 그런데 그 말 듣는 순간에 갑자기 아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순간에 누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집어넣어버리는 걸로 돼 있어. 그거 한번 봐봐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래 버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밖에? 심판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거를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거야.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믿어버리면 돌아버리고 안 믿어버리면은 말씀대로 안 믿어버리면은
못 들어오는 거야. 이거 보고 믿음의 법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설사 이런 건 있어. 내가 죄를 지면은 걔네들이 틈 타고 들어와. 이거는 구원과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 죄 보고 자범죄라고 하는 거야. 자범죄.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거는 어쨌든 하나님 쪽에서 주는 은혜로 죄 짓는 게 아니잖아. 누구의 죄가 흐르고 있어? 이게 있어. 왜 우리가 자범죄로 회개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몸은요 죽기 전까지는 뭐가 흘러? 몸에는 죄가 흘러. 무슨 죄가? 원죄가 흘러. 영만 사함받았지? 영혼만 사함받았지? 육은 뭐가 그대로 흘러? 아담의 피가 그대로 흐르고 있다고. 아멘. 이걸 성경을 구별해서 보셔야 돼. 아멘.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된 거요. 육에 만약에 내가 죄가 안 흘린다면, 내 몸이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이거 뭐 다 안 죽어야 돼요, 당장. 그거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몸 구원은 나중에 해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장만 해주신 거예요. 아멘. 부활 때 해주는 걸로.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밖에 없어. 아니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이래요. 거기밖에 없어. 66권 중에서 이래. 뭘 다 볼 것도 없어. 내 머릿속에 있어 다.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래. 몸은 죄 가운데 죽고 이래 보여. 무덤에 남긴다는 거예요. 몸은 죄가 원죄를 쓰고 있어. 영은 의 가운데 살리신다는 거야. 영은 낙원으로 딛고 올라간다는 거야.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거의 그렇게 나와요. 문자적으로 나와.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몸은 죄 가운데 이렇게 한대. 죄가 원죄를 쓰고 있다니까. 원죄를? 왜 그러느냐. 몸의 구속은, 몸의 삶은 아직 못 받은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더라도 뭘 지는 거야? 죄를 지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자범죄다 그러는 거야, 자범죄. 이 지는 영의 구원과 천국 가는 거 상관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상관 있다? 상급하고 연관됐다, 상급. 아멘?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구원 받았더라도 죄 짓는 거고 또 이 하늘나라 가는 거고 상관 있다고 하면은 나 지금부터 안 믿어. 지금부터 이거 안 해. 나 막 도망가 버려. 여기 안 해. 왜? 내가 어떻게 지구를 안 줘? 지금도 지고 있는데. 지금도 누가 나한테 미운 놈 하나만 걸려봐. 나 또 막 안 좋게 생각하고 막 그래야. 조심들해.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심각해요. 이 아, 네. 원초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게 되면은 가려져 있어서 그래. 왜냐면 마귀 새끼들이요 불법이 아까 보셨죠? 불법의 비밀, 짐승의 비밀이 우리는 있는 것조차도 몰라. 마귀가 걔가 그 비밀이라니까. 근데 이거를 비밀이 알고 나면은 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이래요. 뭐 다른 나라 갈 것도 없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6.25 1950년 6월 25일 날에 6.25 사변이 전쟁이 터졌잖아. 김일성이 밀고 왔잖아. 그러면은 북한 쪽에서 볼 때는 그 날짜가 시행하기 전에는 비밀이었었어? 안 비밀이었었어? 엄청난 비밀이었어. 1급 비밀 중에서 특급 비밀이었은 거야. 예? 미돌 미칠 침공하자 이렇게 했던 게. 근데 나중에 그런 사건이 다 해제되고 나서 그 비밀 문서를 그 보면은 어떻게 돼? 신고 안 신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비밀도 알고 나면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 마귀는 뭐냐면 얘 직분이 사기꾼이야, 사기꾼. 사기는 비슷한 걸 갖고 있죠? 엉뚱한 걸 갖고 있죠? 비슷한 거. 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딱 먼저 정체를 알아버리면은 사기꾼이 나한테 덤벼들어 못 덤벼들어 도망가 버려요. 말도 붙이기 전에. 아멘? 사단 마귀가 그런 놈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왔어. 사단 마귀가 왔어. 어둠이 왔을 때 얘를 쫓을 필요도 없어. 내가 빚이면은 얘는 자동으로 어떻게 돼버려? 도망가. 그렇지. 좀 자주 오라니까 왜 갖고 나와. 하기야
한번 빠졌지 뭐. 한 번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게 그 이게 뭐냐면 빛이 빛을 내느냐 못 내느냐가 아멘. 이 빛을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자동으로 내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를 분별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외국에 미국에요 보석 감정사들이 감정사들 훈련 시킬 때 진짜 보여줄까 진짜 많이 보여줄까 가짜 많이 보여줄까 혼자 아무거나 얘기해 진짜 진짜 아까 그 말한 거 내가 저기였게요 저기 후회하면서 죄송합니다 아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지 말아온 거 그 아까 내가 그거 아까 취소할게요 맞았어 맞았어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 많은 분들한테 질문하면 가짜 많이 보여준다고 이렇게 되는 거 가짜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가짜만 보다가 화려한 것도 많아 그러면 가짜 많이 본 사람 진짜 봐도 가짜 같은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볼 때 진짜만 계속 보다 보면요 빛은 많이 가짜보다는 안 나더라도 뭔가 그거 진짜만 본 사람들은 딱 보는 순간에 가짜 보면은 바로 그러니까 가짜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만 제대로 하나님 공부만 하나님 쪽에 이 사건만 제대로 딱 보고 있으면은 사단마귀 정체는 전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가짜들은요 사기꾼들은 정체 드러나면 전부 다 가까이 오지도 않아 도망가 버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요 마귀에 잡혀 있는 게 엄청나 버려요. 지금 한국 교회가 거진도 잡혀 있다고 봐야 돼. 뭐로 재림 사건에 대해서 다 잡혀 있어. 왜 영구원 받은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려고 하니까 사단에요 보세요. 이제 사단 마귀에 대해서 결론 짓게요. 얘가 세상 권세 다 잡았지만은 얘 마지막 사역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 믿는 자들한테는 그냥 가라지 상태로 주님 만나게 하는 거야. 지금은 이삭 상태로 주님 만나게 하는 거야. 알곡이 못 되게 하는 거야. 이거를 구원론으로 말하면은 영혼 구원만 가지고 주님 만나라고 하게 하는 게 얘 사역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저쪽 것만 모르면 돼. 재림 쪽만. 요한계시구만 안 들어오면 얘는 그냥 다 하게 해요. 네 맘대로 하게. 교회 큰 거 해라. 어, 잘한다, 잘한다. 교회 크게 쳐라, 쳐. 1,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 해. 그것도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린 다 줬다고 하지만은 세상 권세는 좀 생각해봐야 돼. 다 줘. 마음대로 허락해. 뭐만 보지 말아게? 재림 쪽만 보지 마라. 또, 안 믿는 자들한테는, 예수 안 믿는 자들한테는. 그래, 다 해라. 세상 다 해. 네 마음대로 해. 술 마시고, 뭐 마시고, 다 좋고, 좋고. 좋다, 좋다 하는데 뭐만 모르게? 십자가 잡고만 모르게 하는 거. 얘가 이사역이오. 아멘. 근데 얘 실체만 알고 나면 우리는 두려울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마귀의 정체를 알았으면은 뭐를 해야 돼? 마귀의 이 앞으로 재림 사역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재림 사역을 까발려야 돼. 마귀의 사역을 까발리는 게 뭐요?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게 까발리는 거야. 얘가 꼼짝 못 하지. 마귀 거 신경 쓰라고 해서 신경 쓰지 말아야겠어. 하나님 것만 신경 쓰라지. 빛이 빛만 바라면은 어둠은 다 물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마귀 두려울 거 없어. 두려워하려면 누굴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누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셔. 부럽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야. 오죽하면 두려워할까? 하나님은 두려운 상태가 아니오. 하나님은 은혜의 상대야. 우리가 두려움 갖는 것 자체도 문제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마귀 두려울 것 같으면 하나님이라도 두려우면 하나님이라도 기뻐해가지고 뭐라도 해주실 거 아니야. 아멘. 오늘 좀 하나님이 저한테 해줄 것 같지? 내가 봐도 오늘은 좀 하나님 좀 이렇게 많이 맞춰서 하는 것 같아. 아이, 내가 진작에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할 공에 인제서 깨달았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의 일을 마귀가 두려운 상대가 아니라 뭐처럼 직업하면 돼요? 개도. 개라고 하면 약간 크니까 강아지 강아지가 짖어도 뭐는 간다? 기차는 간다 기적 울리며 가는 거 얘 멍멍이 소리 내봐야 우리는 기적 울리며 가려면 신경 쓸 것도 없어 얘는 왜냐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누구요?
하나님이 빚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 대적하는 거는 싸운 게 아니라 가만히만 대적하고만 있는 거는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한다. 딱 그냥 하나님 쪽에만 서 있는 게 대적하는 거. 그러면 누구께서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걸 믿고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재림 예수님이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